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처음에 이제 기본 전제 세계관, 윤회관, 그걸 전제하고 티베트사자에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전의 성격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러나 마땅히 티베트사자에서는 부를 말이 없더라고요. 이 책은 티벳 안에서 전승되고 있는 일종의 책인데, 부처님 말씀이 직접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마땅히 논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이책 자체가 수행서 성격은 있지만 또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읽어주는 맥락도 있어서 실용적인 맥락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경전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자, 이 경전의 성격 두 번째. 자, 이 경전은 수행서입니다. 수행서. 왜 수행서냐? 이 경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49일 동안 돌아가신 분이 최종적으로 해탈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몸바다 이 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기간이 총 49일이에요. 가장 길게 잡았을 경우에 49일 동안에 겪는 사건 또는 해탈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자를 위한 책이지만 사실 이 책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살아 있을 때 즐겨 읽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 죽었을 때 망자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예비하고 연습한다는 맥락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죠? 직접 죽고 있는 사람 또는 죽은 망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책이고, 또 이것은 티벳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불교 모태 신앙일 테니까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독송하는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항상 어떻게 살지, 어떻게 수행할지를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서의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을 공부하는 목적. 이 책을 공부하는 목적은 망자를 잘 죽게 해서 결국 해탈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태어나야 할 상황까지 망자가 전락했다면 선처에 태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행해서 뭐 부처를 이루든가 다시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테니까, 뭐 악처로 태어나면 해탈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자가 잘 죽어서 궁극적으로 해탈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좋은 곳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결국 이것은 망자의 관점인데, 티베트사자에서는 망자 옆에서, 그러니까 시체죠, 시체, 쉽게 말해서 읽어주는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네. 돌아가신 분이 산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해요.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도 그산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라세오네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죽었다 해도 산 사람과의 어떤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벳 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진전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망자가 자기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눈에는 가족들이 보이고, 그래서 막야나 여기 있어 하는데 이제 가족들은, 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망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망자에게 지속적으로 네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이 어떤 거고, 네가 이때 어떻게 마음을 써서 잘 해탈하거나 아니면 네 앞에 닥치는 그 온갖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동요되지 말고
잘 망자로서 갈 길을 가서 선체에 태어나거나 해탈하거나 하는 뭐 그런 과정을 완성해라 뭐 이런 조력을 계속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의 관점 또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이제 망자에게 조력해 준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사의 성격하고도 사실은 무관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중요점이 있는 것 같고 자, 이 책의 지은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이 책은 8세기의 인물이었던 파드마삼바와라는 사람이 지었다 그래요. 그 이 양반은 한문의 맥락에서 연화생이라는 이름을 갖거든요. 연화생. 그러니까 연꽃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신화적 얘기로 이 양반의 탄생이 기록돼요. 어떤 그 인드라부따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우디아나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그 경계 지역에 스와트라는 강이 있나 봐요. 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예전에 그 우디아나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왕국의 국왕이 인드라부따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뭐 이렇게 유행을 나갔나 봐요. 그런데 한 호숫가에서 연꽃 위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채로 호숫가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바드마선바 즉 연화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대요. 되게 상징적이죠. 연꽃은 우리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세간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왕자로 성장해서 출가를 한답니다. 출가해서 전 인도를 유행하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하다가 그 티벳에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사라지는 시기가 한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지면서 한 8세기쯤 되는데 최종적으로 뭐 부침이 있었죠.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또 힌두교가 처음에는 제사 중심이었다가 불교와 같은 대안 종교들이 인도에서 등장하면서 정교한 아주 그 철학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아주 세련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처음에 불교가 대안 종교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힌두교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또 뭐라 그럴까 이슬람교의 뭐 또 침범과 같은 역사적 사건 맥락 속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많은 인도 불교의 핵심이 티벳으로 넘어갑니다. 티벳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때 티벳 왕이 이제 인도 불교 스님, 인도 불교권의 스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8세기쯤 되면 인도 불교도 딴트라 불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밀교. 예, 네, 밀교. 사실 밀교는 힌두교하고 거의 경계가 흐릿해요. 근데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신 마십시오. 그 초기경 공부하시는 분이나 남방불교 문화에 젖은 분들은 이걸 되게 불교의 원래 모습이 퇴색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도 싸우지 않는 게 좋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것들을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기한테 없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게 비슷해져요. 뭐 사실 뭐 인간이 뭐 여러분 안 그래요?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불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런 거죠. 이건 사실 아주 품넓은 얘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소승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사실 못합니다. 이거 아주 품넓은 얘기인데 어쨌든 밀교 정도 하면 불교가 그 정도로 품이 넓어져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때 하여튼 많은 스님들이 티벳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파드마삼바와도 티벳으로 넘어가요. 그 왕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교를 티벳에 이렇게 홍포하고 그때 지은 중요한 저술이 바로 이 티벳 사자서예요. 티벳 사자에서. 이 티벳 사자에서는 그 티벳에서 지금도 뭐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발견된 건 서양에 이제 1900년대 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전승돼 그 문화권 내에서는 전승되고 수행
중요한 그 교과서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이 티벳도 그런데 원래 벤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속 신앙과 같은 토착 종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교가 불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저항이 심했어요. 그리고 불교를 티송대첸 왕이 받아들였다 해도 나중에 다른 왕이 집권했을 때 불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이 스님들이 이 불교 경전을 그런 왕들이 이제 즉위했을 때는 박해를 하니까 사원도 뭐 회불도 막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들도 결국엔 못 읽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경전들을 산에 동굴을 파고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상징적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경전을 숨기고 이랬는데 한 600년 후에 한 14세기경에 어떤 스님이 이 산에서 어떤 산에서 이 티베트 사자에서를 발굴했답니다. 까르마링파라는 스님이 발굴해서 다시 이제 전승이 끊어졌던 이 책을 티베트 사람들한테 알리게 됐다라고 해요. 이 책은 그리고 서양권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좀 여담이지만 말씀드리죠. 이제 17세기쯤 되면 18세기쯤 되겠네. 그 인간의 이성이 그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되게 무슨 진리나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해요. 17세기를 봅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것들이 진리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야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종교를 부정하는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 같은 게 중요시에 되는 시대랑 맞물리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그 이 이성 같은 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반발이 나와요. 낭만주의라고. 그러니까 법칙으로 인간을 설명해내는 거. 그 저는 스님인데 과학으로 불교를 설명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 스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학은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모델로 삼아서 어떤 사건을 설명해냅니다.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 이 모든 것도 어떤 법칙이나 원리,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제가 추동되고 있는 거라고. 내 주체적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활동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생물학 같은 데서 인간의 그 생명활동을 종족 번식의 욕망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씨를 많이 퍼뜨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인간이 모든 활동한다. 그럼 저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로 설명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교는 불교, 과학은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저항이 바로 낭만주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 티벳 사자에서도 그 낭만주의 시대라는 배경을 안고 서구에 알려져요. 왜냐면 대안으로서 과학 이런 게 너무 사람들을 억압하지. 법칙 모델로 사람을 설명해내는 게 주체적 의지 이런 걸 싸그리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전통 종교가 가졌던 가치 다 부정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빠진 게 꿈, 시, 상상력 또는 동양의 이교 종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티벳 사자에서도 1920년대 서양에 소개돼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텍스트였어요. 무슨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진리와는 거리가 먼 무지한 사람들의 종교 서적 정도로만 폄하됐겠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서양에 알려집니다. 자, 그 부탄에서 어떤 에반스 웬츠라는 영국 학자가 이 책을 발견해요. 그 어떤 그 몽골리안 계통의 라마까지다와 쌈듭이라는 스님이 어쨌든 이걸 계속 공부하고 계셨죠. 그 이제 그 양반을 누구로부터 소개받고 가서 이 책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으로 서양에 소개가 되고 서양 사람들한테 대단히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칼 융 같은 심리학자. 예. 이 사람은 아예 이 책, 이거 그 우리 국내에서도 나왔는데 이 책에 관련된 서문을 아주 장문에 걸쳐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심리학을 정처하는 데 있어서도 티베트 사제서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뭐 조셉 캠벨 같은 신화학자 같은 양반도 이 티베트 사자에서를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치한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전에서의 존재분류 5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불교 일반론이기도 해요. 저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존재 있을 유자 쓰고 이게 산스크리트를 로마 알파벳으로 바꾼 건데 바와라고 썼어요. 자, 이 바와란 인도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뭐가 되다란 뜻이에요. 뭐뭐로 되다. 그러니까 뭐죠? 이것을 시간적 분류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네 가지로 써놨죠. 이게 일종의 앞의 상태에서 뒤의 상태로 계속 되어가는 어떤 연쇄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죠? 시간적으로 일단 네 가지로 나눠놨지만 본유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사유부터도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내 육체를 갖고 나를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죠.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유라고 표현해요. 아, 본유. 이걸 본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한 살이 아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본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딱 몸마다 태어나는 최초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겠어요? 태어나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걸 언제 시점으로 규정하냐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그때 모태에 딱 최초로 잉태되는 그 시점을 상정해요. 그리고 여러분 불교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간달바라고 하는 식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들으셨죠? 그게 사실은 중요인데 그 세 가지가 딱 만나서 잉태되는 그 찰나 자체가 생유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네. 우리 과학에서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정자와 난자만 만나면 생명체가 잉태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에 간달바를 얘기하냐면 그것은 물질이에요. 물질만 갖고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물질적인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 바로 간달바, 식향 또는 중유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생명체가 딱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잉태되는 그 순간이 생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해서 태어나서 죽기 딱 죽는 시점 전까지의 과정이 본유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유는 뭘까요? 사유는 호흡이 딱 끊어지면서 죽는 바로 그 때예요. 그러니까 잉태되는 때와 사유라고 얘기되어지는 때는 시간적 간격이 가장 짧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존재 유형에 넣는 거예요. 예? 하나의 사건 또는 어떤 되어가는 상태로서 있을 유자에 해당하는 바와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중요한 중유라는 거. 그런데 숨이 딱 끊어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는 아까 간달바에 해당되는 것 또는 오온의 식에 해당돼요.
식이 해당되지만 그것은 온 식 하나뿐이 아니라 수상행식 네 가지 다 들어가요. 마음만 하나 작동할 수 없거든. 수상행 다 들어가야지. 식만 얘기한다 그래서 식만이 아니라 식에는 항상 명색이니까 명에 해당하는 수상행식 네 가지 다 들어가죠. 단지 중요는 물질적 몸만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중유를 경험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영역 안에서 중유 체험과 아주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속성적 분류해놨죠. 예, 속성적 분류. 그리고 그 속성적 분류에 도표로 제가 본유와 중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요 도표는 빼고, 요 위에, 몽환중유, 선정중유 막 이러면은, 혹시 이 도표에 해당되기도 할까? 어쨌든, 몽환중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본유 안에. 요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선정 같은 것도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별도 범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꿈을 꾸는 상태가 사실 중유가 겪는 생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꿈꾸는 상태가 중유랑 경험하는 게 비슷한 게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걸 얘기할 텐데 부처님이 막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서운 부처님도 나오고 되게 자비로운 부처님도 나오는 14일간. 그리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지난 삶에 살았던 동안 그 자기가 저질렀던 업하고 관계되는 또는 억눌렀던 양심 같은 것들이 인격화돼 가지고 무서운 모습을 띠고 막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왜 꿈꾸면 그 왜 무서운 형상들 막 나오죠? 막 쫓기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 없는 사람은 꿈을 안 꾸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이 없는 듯 나쁜 행동을 저지르거나 뭔가 좀 에이씨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양심이 결국 그 죄책감을 그런 걸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귀신이나 괴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유가 겪는 그 이제 부처님을 겪는 거는 어떤 맥락이 있으니까 빼고 그 생전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나쁜 귀신 형상, 뭐 폭풍우 이런 게 막 나오는 거는 다 살아생전에 자기가 저버린 양심 같은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중유 체험은 사실 꿈 체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수행을 꿈 같고 해요. 꿈 같고. 그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자각몽 해봤어요? 자각몽. 자각몽 있어요. 꿈속에서 이제 내가 꿈인 것도 알고 꿈속에서 한번 요거 해볼까? 뭐 이런 거. 잠시 이거 재밌는 얘기니까 내가 자각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앞에 이제 재미없는 거 빼고 내가 고향집을 갔는데 그 고향집이 어떤 강 옆에 높은 언덕 위에 딱 지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딱 알아챘어. 이거 꿈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난간이 과장해서 한 50m 이상 높은 절벽이었는데 강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래서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꿈인 걸 안 순간에 안 죽잖아 그래서 뛰어내렸거든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갑자기 속도가 늦어지더니 철렁하면서 몸이 이렇게 다시 붕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장난 아닌데 하는데 저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라고. 근데 독수리가 나한테 딱 오더니 따라와요. 그래서 저 자식이 나한테 지금 해코지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독수리가 가까이 오더니 꼭 저를 인가하는 것처럼 자기 날개로 나를 탁 치고 날아가더라고. 독수리 되게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인도에서. 그래서 제가
그 독수리가 날아가고 그 강을, 그 호수인지 강인지 자 건너편까지 가서 도착했어요, 날아서. 근데 저 앞에 절이 아니고 어떤 성당이 있더라고. 중인데 절이 나와야 되는데 성당이 나왔어요. 성당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종을 막 치더라고. 그래서 글로 갔어요. 글로 딱 갔는데 그 안에서 인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너 여기 저쪽으로 들어가면 인도에 어떤 성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얘기해 줬는데 내가 꿈 깨고 나서 그 이름 기억을 못해서 뭐 적지를 못했는데 그 성자를 만나러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네. 근데 제가 그 성자 만나러 가다가 그 성자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마주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꿈을 깼어요. 저는 제가 그 꿈에서 그 성자를 만났으면 제가 뭔가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꿈은 자기 상태를 말해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요. 우리는 그 꿈도 분별 영역으로 칠 수는 있죠. 그러나 논서에서는 여러분, 아라한도 꿈꿉니다. 아라한 꿈 꾸지 않아요. 안 꾸지 않아요. 아라한도 꿈을 꾼다고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꿈은, 요거는 조금 중으로선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분별의 영역으로 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꿈은 어쨌든 현재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자기가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선택을 해야 할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도 해요. 그래서 꿈을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만 또 폄하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 재밌죠? 시간적 분류로서 우리 생명체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자, 뭐다? 생유, 본유, 사유, 중유다. 자, 그리고 중유는 바로 이네 가지 중에 사유, 즉, 딱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부터 시작해서 다시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안에 이 중유가 딱 들어가서 생명체로 딱 탄생하는 그첫 찰나를 뺀그 사이 기간이라는 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속성적 분류라고 제가 이 한문의 맥락으로 번역된 것들이라서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는 중유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맥락을 재해석한 거예요. 중유는 가운데 중자에 있을 유자잖아요. 그 인도 말로 이게 바르도라는 말인데, 바르도 테돌이라고 하잖아요. 티벳 사자에서를. 그러니까 저는 티벳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중유에서 듣는 것으로 해탈하는 가르침 정도의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르도란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중간 틈새 정도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중유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흐름을 또는 하나의 주기를 이렇게 잘라봅시다. 몇 부분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결국 잘린 각 부분들은 그 앞뒤로 연결된 부분의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 맥락에서 다 사이로서의 틈새로서의 중유로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막 살고 있죠. 낮 시간 동안, 깨어있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자연 생주 중이에요. 낮 시간 동안의 체험식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선정 삼묘의 중에는 뭐냐면, 이건 본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한 사리 안에서. 우리 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범주로 이렇게 카테고리, 그러니까 갈래를 치는 게좀 다른 것 같아. 우리 체험 중에는 또 선정이라는 특수한 의식 상태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참선하시는 분이니까 삼매 속에 딱 진입해 들어가면 어쨌든 깨어있는 이 분별 의식이 왕성한 이때랑은 의식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것도 어쨌든 어떤 의식 상태 사이에 있는 의식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삼매는 삼매도 마음이 있죠. 심일경성이라고 집중된 삼매 상태이지만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삼매도 역시 삼매 들어가기 전과 삼매 들어갔다 나온 앞뒤의 의식 상태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삼매 중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이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환 중유가 나와요. 뭐지? 꿈이야, 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거 참 독특한 갈래예요. 잘라가지고 아까 시간순도 나눈 거 있지만 이 본유라는 것을 또 잘라서 꿈속 상태. 그러니까 꿈속 중간, 꿈속 사이, 꿈속 틈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의식.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의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적 그 상황.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되게 독특해요. 그렇죠? 요거 되게 독특한 어떤 그 갈래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유의 상태랑 이렇게 대응이 돼요. 선정삼매 중유. 이거는 여러분 참선할 때 경험하는 신일경성 같은 마음이 고도로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유가 망자가 이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깥으로 향해 있는 감각기관인 전오근이 작동을 안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유구의식 있죠. 유구의식. 나를 느끼고 기억도 하고 하는 이 유구의식이 역시 잦아들어서 작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는 말라식이라는 것도 작동을 안 하고 하면 최종적으로 가장 기저에 남아있는 근본식이 있어요. 그럼 뭐 백정식 같은 게 이제 얘기되죠. 근데 그때 요 마음 상태는 고도로 몰입되어 있는 선정 상태랑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때 강한 빛을 보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때는 이 선정 상태랑 대응돼요. 네, 선정 상태랑. 그 보통 분류 수행에서 삼매 몰입할 때 명상 주제가 있어요. 까시나라 그래서 변처라고 그 두루 변처에다가 그 고처를 써서 변처라고 하는데 그게 이 중유가 경험하는 죽음의 정광명하고 되게 유사한 게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논서에 나온 걸 얘기하자면 흙 원반 같은 걸 만들어요. 집 같은 거하고 진흙을 섞어서 동그랗게. 그래서 이걸 바짝 말린 다음에 이제 그걸 집중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이 흙 원반을 완전히 기억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고 앉아서 그걸 머릿속에 띄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고도로 머릿속에 띄워진 이미지에 집중이 돼서 나중에 이것이 실제 그 원반과 똑같이 머릿속에 딱 띄워지죠. 그게 점점 심화되면 나중에 하늘을 꽉 채운 둥근 빛처럼 드러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서 우리가 아니비설 신이 작동하면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의식도 작동 안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유구의식이라는 것도 이때는 잦아들어 있어요. 분별의식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별의식이 작동 안 하게 되니까 나를 경험하는 말라식 같은 것도 작용이 안 하게 됐죠. 이때는 고도로 몰입된 의식이에요. 딱! 그런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까시나라고 하는 명상 주제를 통해서 집중된 마음 상태가 강한 빛을 띄워줍니다. 근데 불교는 요 힘 갖고 관찰해야 돼요. 사념처를. 그런데 어쨌든 중유가 죽었을 때 중유란 말을 아직 이때는 써도 되긴 되겠구나. 하여튼 망자가 죽었을 때 첫 번째 경험하는 강한 빛 있죠. 이 빛이 바로 이 고도로 몰입된 삼매 상태에서 경험하는 빛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을 때 체험하는 거고 죽음의 정광명은 망자가 경험하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응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꿈꾸는 거는 법성 중요. 요거는 이제 그 부처님 나오고 막 하는 거 있어요. 예, 예, 다. 그 다음에 순류 재생 중요. 요거는 지금 우리 사는 삶이 사실은 이런 맥락도 있네. 뭐 아까 제가 전술한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우아하게 저로부터 불교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환희심도 일으키고 잘 살아야겠거니 생각하지만 집에 갔더니 싱크대에는 밥 먹고 안 닦아놓은 설거지 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 절에서 우아하게 죽음을 고민하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야 이 새끼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과 부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내몰리고 쫓기고 도망가고 우리가 계속 그런 이제 중생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류 재생 중류도 그런 면에서 우리 본유안의 삶과 이렇게 등치된다, 대응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 처음 들으시지만 그 뭐 기억을 다 안 하셔도 돼요. 다 안 하셔도 되고 요런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갈래를 쳤다. 그리고 중유는 어떤 사이 상태다. 딱 죽었을 때의 그 한 찰나, 숨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몸받아 태어나기 전에 그 찰나, 그 사이라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첫 번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6번에 보면 144쪽 중요의 세 분류 해놓고 총 네 가지로 해놨어요. 그리고 1, 2, 3번 해놓고 임종 중요, 그리고 2번에 법성 중요, 세 번째 순류 재생 중요 이렇게 놨는데, 자, 임종 중요 기억륜으로 또 세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임종 중요는 첫 번째 경험하는 죽음의 정광명 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곁에서 지켜보신 분 있죠? 네.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져 있다.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피부, 뼈, 뭐 머리털, 뭐 하다못해 우리 몸에 침, 혈액, 또 우리의 신체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4대의 산물이잖아요. 4대가 원인이고 불교는 항상 모아를 얘기하는 맥락에서 나는 가짜고 나라고 여기는 내 몸과 내 마음을 오원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보는 게 사실이라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뭐 이런 것도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 죽을 때가 돼서 작용을 그칠 때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땅의 기운인 지부터 물기운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전의 논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 이렇게 비유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각각 자기 영역을 갖고 균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섞이면서 잦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 자기 작용을 안 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땅기운이 물기운으로 스며들어요. 비유예요. 잦아 들어가는 거예요. 섞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땅, 즉 지가 작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망자의 눈에는 노란색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몸이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침대 밑으로 몸이 자꾸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좀 자꾸 세워달라고. 꺼지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땅 기운이 물 기운으로 찾아들었으니까 그 다음엔 수잖아요. 수가 다시 불 기운으로 찾아들어가요. 그러니까 물 기운으로 찾아들었을 때는 어쨌든 땅 기운은 물로 찾아들었으니까 그때는 또그 몸이 막그 물에 깊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불 기운으로 찾아들 때 입이 마르기 시작한다 그래요. 피부도 좀 이렇게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세상은 망자에게 하얀색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불 기운에서 바람 기운으로 역시 찾아들겠죠. 그때 망자의 세계에는 빨간색으로 드러나면서 뭐 저기 뭐야 바람이 막 부는 폭풍우 치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수화풍 사대가 이제 바람까지 잦아들었죠. 그 다음에 이 바람조차도 공, 텅 빔으로 잦아들어가는 상태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 그래요. 그때는 녹색, 세상이 이렇게 녹색으로 보여진다 그래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광학 이론은 이 관점에서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색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걸 보죠. 근데 이 티벳 사자에서나 괴테나 여러분 그 누구죠? 그 하여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색채론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맥락이 있어요. 인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재밌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음 하나로 다 잦아들게 돼요. 마음 하나로. 그때 세계는 캄캄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성주개공하죠? 우주 발생론도 내 몸에 이 잦아드는, 지수화풍 4대가 잦아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사유가 있어요. 큰 세계를 관통하는 우주 법칙은 가장 작은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능엄경 같은 데 보면 우주 탄생의 얘기인 제가 지금 성주개공으로 얘기한 거 그게 우리의 마음 발생 원리로 성명돼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의 은멸, 을멸이라는 어려운 한자말 쓰는데 곧 우주가 발생했다 사멸하는 그 법칙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힌두식 사유로 들어가면 브라마니 아트만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보편적 사유입니다. 불교도 그 사유에 기반하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럴 때 최종적으로 마음 하나만 남았죠. 아까 고도로 몰입된 선정 상태를 기억하세요. 그때 망자는 아주 강력한 빛을 청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쨌든 이 지식이 실제로 여러분 가족분들 돌아가실 때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 봐요. 이런 얘기들 듣고 네가 어떤 걸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가능할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첫 번째 강한 빛이 경험했을 때요 망자는 바깥에서 마지막 한 호흡을 딱 들이마신 상태예요. 딱 들이마신 상태. 그런데 내뱉지는 않아요. 딱 들이마신 상태예요. 요때 이 강한 빛을 딱 경험해요. 그런데 이때 해탈이 가능해요. 이때 이 빛을 체험할 때 대부분의 망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빛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 뭐 수행 안한 사람은 말도 할수 없겠죠. 수행했다 하더라도 깊은 선정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놀랍게 되겠죠. 그래서 그빛 앞에 망연자실 있다가 기회를 놓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압도적인 빛이 드러났을 때그 빛이 결국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 정도로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 빛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때 영원히 해탈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빛과 하나 되는 게 어렵다고 해요. 티벳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살아생전에 하는 수행은 절대로 해탈할 수 없다. 결국엔 죽을 때
이 빛과 합일 할 때 영혼이 해탈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맞죠? 이거는 초기불교적 관점, 아비달마적 관점에서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유여열반 하시잖아요. 최종적으로 무여열반 죽을 때 이루시거든요. 당연하죠. 살아있을 때 체득한 열반은 결국 부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잖아요. 부처님 앞에도 이 교리에 근거했을 때는 이 빛을 당연히 인간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이 아주 고도로 완성된 분은 스스로 이 빛을 미리 끌어올 수도 있다고 해요. 죽을 때 고도의 수행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빛을 끌어와서 스스로 자기 의식을 정수리로 내보내는, 그래서 저 뭐 상징적으로 저 위세계가 결국에는 열반의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이걸 포화라고, 의식전이라고 뭐 번역하더군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이 빛으로부터 도망가지 마라. 근데 여기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낯선 것 보거나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보고면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것 자꾸 찾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핵심, 낯선 것, 두려운 것, 놀라운 것이 너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 이거 핵심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아유 좀 아쉽다. 두 번째 빛이 하나 남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다들 여러분은 지성적이라서 제 말을 따라오시리라 믿어요. 3분 안에 끝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빛은 망자가 딱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경험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빛이 지속되다가 이때는 고도로 몰입된 선정 상태와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선정에서 나오듯이. 우리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비몽사몽이죠. 그러다가 점점 의식이 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망자도 빛 속에서 계속 머물다가 이제 조금씩 의식이 탁 깨어나요. 자, 자기에 대한 에고도 경험하는 상태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보이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외경이잖아요. 그런 상태로 의식이 깨어나요. 그런데 그 빛은 아직 같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최초로 그 강한 빛만 보던 그 상태보다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빛이 점점 약해지죠. 고도로 몰입된 선정 상태 속에서 아까 그 변처, 까시나라고 얘기했던 것도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약해지거든요. 흔들리면서. 그때 관법 수행자는 자기가 그렇게 그걸 붙잡으려고 집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흐려지고 흐트러진다는 걸 알고 다시 마음을 본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단 말이에요. 자, 망자는 어쨌든 그 상태에서 가족이 의식되고 자기 의식이 깨어나면서 빛이 약해져요. 근데 그때도 이 빛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이 빛이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보현불모, 보현열애라 그래서 그 빛과 빛을 인식하는 자신을 일종의 마음이 빚어내는 주관과 대상이라는 방식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거를 보현불모, 보현열애라는 인격화된 존재로 딱 이해하고 역시 그것도 내가 되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안아야 돼요. 그때 두 번째 이 정광명으로부터 해탈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제가 같이 버스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순천 가는 버스. 자, 혹시나 오늘 한 얘기에 조금 미진한 게 있다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제가 조금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